페스티벌. 다음은 힙합 음악상 시상입니다. 시상자는 인기 힙합 그룹 리사의 잘생긴 남자 일. 안녕하세요, 리쌍 길입니다. 항상 여기에 후보로 나왔었는데 이렇게 시상을 하러 나오다 보니까는 굉장히 떨리네요. 참고로 저는 올해 연말에 연예 대상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이게 저 혼자 시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대단한 분이 저랑 같이 시상을 하러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남자분이 나오면은 여자 연예인분이라든지 뭐 이렇게 정말 올해 최고로 아름다웠던 분이 같이 시상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얼른 나와주세요. 누구십니까? What's up? What's up? Yeah! What's up? 래퍼하면 누가 있지? 래퍼하면 파블로. 그건 과학자들. 래퍼하면 리쌍. 그건 욕같아. 래퍼하면 다듀. 원호가 아니잖아. 아, 조피디님. 아니면 진우션 업타운 윤미래 김진표. 하하, 이 중에 없을까? 아니 아니, 더 옛날에. 술 취한 호랑이, 드림 오브 칠드런. 나이가 몇인지 칠드런? 36, 36, 38. 합치면 100살 넘는다고. 나이 얘기 왜 하냐? 마흔 앞둔 아이들도 있는데. 아, 서태지와 아이들? 난, 아, 요. 아저씨, 난 몰라요. 아이, 뭘 알아. 변신형은 알아. 알아. 우리나라 최초의 래퍼. 최초의 래퍼는 김건모 아닌가? 김건모 래퍼야? 신의 초도 래퍼지? 그렇게 따지면 래퍼 원조는 따로 있다는 말씀. 그러니까 누군데? 우리나라 최초의 래퍼. 그러니까 누군데? 안녕하세요, 원조 래퍼입니다. 반갑습니다. 형님. 왜? 원조 래퍼시죠? 힘쌉다. 형님 때문에 저희 래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Yeah, check the sound. 형님 때문에 이 래퍼들이 정말 비주얼이나 외모를 따지지 않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내가 또 준비한 게 있잖아. 이 암행어사가 마패가 있다면 우리 래퍼들에게는 블링블링 목걸이가 필수지. 예! Yeah. Yeah. 사카사카 김사카사카 빅박스. Come on, 예! Yeah. 1807년 개화기에 태어나 yeah. 어렸을 때부터 글 공부를 좋아하여. Come on. 예, 시상하겠습니다. 2008 MNEKM 뮤직 페스티벌 힙합 음악상 먼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형님 불러주세요. 힙합 음악상 다이나믹 듀오 솔로 마이티 마우스 에너지 에픽 하이 원 은주와 아리오스 MC 모 서커스